블박터 우회전할 겁니다. 우회전하다가 이런 사고 있었습니다. 우회전하는데, 아니, 난 멈췄잖아. 여기서 멈춰요. 여기 트럭 있어요. 요 트럭 때문에 이렇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차가 와요. 차가 와서 멈췄어요. 아니 데코레이션? 아, 눈 떴다 뭐해? 멈춰야지. 허허. 이 사고에 대해서 분심위에서 몇 대면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분심위에서 몇 대면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블박차 40. 네. 아니 블박차는 가다가 멈췄는데 여기서 나온 차가 와서 들이받았는데 이걸 60대 40이라고 판결 저 결정했어요. 분심위에서. 이야, 역시 분심이다. 분심이. 법원에 갔어요. 네, 억울하잖아요. 법원에 갔더니 그래, 분심이 결정 맞다. 데칼코마니. 딱 적으면 똑같이 되잖아. 데칼코마니. 판박이. 예. 법원에 갔더니 60대 40. 이거 항소해달라고 항소 잘안 해줘요. 새로운 증거 있어요? 아니요. 블랙박스밖에 없는데요. 그럼 안 돼요. 새로운 증거 없으면 항소심 같은 똑같아요. 그리고 항소심 가면 변호사 비용, 아 변호사 선임해야 되는 변호사 비용이 아유 몇백만 원 들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항소 안 해줘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60대 40으로 1심에서 판결 나면은 데칼코마니 판결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봐, 이런 게 60대 40이야. 판결이 있잖아.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제가 항소심 가야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 있다. 1심 판결은, 소액 사건은 요즘 판사님들이 바빠서 그러신지 그냥 분심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광자매 끝났어요, 지난주에. 근데 오케이, 분심이 결정 오케이. 그런 판결이 수두룩해요. 판사님들이 아, 진짜 분심이 변호사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은 야, 분심에서 60대 40인데 우리가 100대 빵으로 하면은 계속해서 분심이 결정이 돼서 계속 소송 들어오고 우리가 바빠져. 그럼 우리 힘들어져. 우리 월급 더 받는 것도 아니잖아. 똑같은 월급에. 그래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든지 항소를 해야 돼요. 근데 보험사는 항소를 안 해주려고 그래요. 이 사건은 항소심까지 갔습니다. 항소심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새로운 증거 하나도 없어요? 이 블랙박스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투표 시작!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심 판결에 대해서. 1심 판결 60대 40 판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전에 말했잖아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내가 가슴이 터질 것 같은지. 미칠 거예요, 내 마음은. 야, 60대 40 적당하다는 분이 한분 계시네. 미치겠네. 누구예요, 이거? 100대 빵이 된다 84%밖에 안 되네. 80대 20이라는 게 14%. 일부 판사만 만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100대 빵 돼야 되겠죠. 일부 판사 만나면은 한 80대 20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항소했습니다. 지난 9월 16일 날 판결 선고됐어요. 60대 40이니까 40% 주고 40%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한 거예요. 그런데 1심은 아니야, 부당이득 아니야. 60대 40 맞아. 40% 주는 게 맞아. 그랬어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상대차 피고 차량이에요. 골목길에서 큰 길로 나오는 차는 큰 길에서 언제든지 우회전에 들어오는 차가 있을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러자 그냥 왔다. 블박차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했다. 그런데 상대차는 정지하지 못하고 와서 들이받았다.
원고 보조 참가인, 즉 블박차 주인이죠. 원고 보조 참가인은 진입하려는 도로에 우측에 주차된 차들이 있어서, 그래서 트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대 차 오는 걸 쉽게 발견할 수, 잘 미리 안 보이죠. 차 천천히 딱 보고 멈췄어요. 자, 보조 참가인은 상대 차를 발견하고 오른쪽으로 밀착되게 비켜줬다. 그리고 멈췄다. 그럼 오른쪽으로 비켜주면 돼. 더 이상 뭘 하느냐. 달리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런 사고에도, 이럴 때도 잘못이 있다면 평생 또 그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우회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요 차의 전적인 과실, 100대 빵이다.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이 항소심까지 갔습니다. 와, 분심에서 1심 판결로, 그리고 100대 빵 받을 때까지 얼마짜리 소송이었을까요? 이 소송이 얼마짜리인지 보겠습니다. 자, 22만 6천 원짜리 사건이에요. 22만 6천 원. 22만 6천 원이면 변호사비 30만 원이면 됩니다. 네. 그런데도 보험사는 몇백만 원 든다고 센 거짓말을 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증거 없으면 항소심에서는 안 바꿔준다고 이렇게 당연히 바뀌고 있는데, 요즘 소액 사건 1심 판결이 너무 그 분심이 결정과 그대로 분심이 결정 타당하다라는 그런 판결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 아픕니다. 항소심 가야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